정말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. 어제 제가 방송 농데일리 TV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.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.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이니 열왕은 빛이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.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될 것 같고요.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. 예. 예, 시범 방송인데요.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상주님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. 정말 그렇습니다. 저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행 카드가 있다는 것, 그리고 그 오프라인으로는 투표함에 1년 번호를 넣지 않고 특수봉인지라고 하는데 서명을 하는데 서명한 사람, 그 확인한 사람이 다르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눈뜬 장님처럼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예, 뭐 이미 그 부정선거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런 그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퍼지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로운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